나이도 젊은데 골다공증이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남자들은 내가 남자인데 골다공증 안 생겨,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참 일찍 왔어요. 근데 골다공증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신 거죠. 제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빨리 온 이유는 난소를 수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궁을 적출술을 했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을 적출하면서 난소도 같이 적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난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오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인데, 그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뼈가 이제 골다공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점차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가셨어요. 골다공증이 되면 왜 꼬부랑 할머니가 됩니까? 이 뼈가 네모났던 척추 몸통뼈가 조금씩 찌그러지는 거죠. 하나 찌그러지고 두 개 찌그러지고 세 개 찌그러지고, 키가 젊었을 때보다 골다공증이 되면은 여자들이 키가 자꾸 작아져요. 뭐 1cm 작아졌다는 분도 있고 3cm 작아졌다는 분도 있고, 이 키가 자꾸 작아지는 게 골다공증이 와서 그런 거죠. 골다공증은 젊었을 때부터 벌써 치료를 해야 되느냐, 나이도 젊은데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나이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여성이 35세가 되면 그때부터 골다공증을 치료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35세 되면 벌써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근육과 골근개, 그러니까 근골개가 벌써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35세에 벌써 늙기 시작하다니 참 슬프죠. 우리 인간은 35세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골다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35세부터 골다공증을 치료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음식이죠. 칼슘이 많은 음식. 칼슘이 많은 음식은 다 아시죠? 멸치를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해초를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시금치 같은 채소,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칼슘을 하나씩 매일 먹는 분도 있고, 가장 흔히 칼슘을 보충하는 방법은 우유를 매일 한 잔씩 먹는 방법이죠. 평소에 칼슘이 많은 음식, 해산물 이런 것을 챙겨서 드시는 거, 굉장히 골다공증 예방해서 첫째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걷는 운동입니다.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도 물론 건강에 좋죠. 그런데 척추뼈에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고 대퇴골에 골다공증이 안 생기려면 중력 무게가 가해져야 되거든요. 중력이 가해지는 운동, 즉 걷는 운동이죠.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골다공증이 잘 오지 않는다.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충분해서 안 옵니까? 남자도 골다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도 35살부터 음식과 걷는 운동을 해야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에 허리가 구부랑 해가지고 유모차를 끌거나 지팡이를 끌고 다니면서 굽은 허리로 걸어다니면 안 되겠죠. 똑바른 올바른 자세로 걸으시려면 35세부터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